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언어무사 개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조스틴입니다. 네, 꿈나무 말하기 대회가요.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2회째를 맡게 되거든요. 작년에는 성북, 강북 지역에 소재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조금 확대가 돼서 서울시 소재 대학 중학생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저희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더 다양한 이야기들로 채워졌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잘했었는데 이 자리에 이제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제약이 되었었기 때문에 다 함께하지 못한 점 참 아쉬운데 본선까지 갔던 학생들이 떨어졌지만 또 친구를 응원하러 이 자리에 함께 왔고요. 또 작년 1기 학생들이 굳이 안 와도 되는데 학교를 빼먹고 이 자리에 이 대회가 너무 좋아서 작년에 출연했던 학생들이 이 대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학교를 이제 빼먹고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대회가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또 좋은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좀 인사해 보실게요.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꿈나무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를 해주시겠는데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십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시고 책임지고 계신 교수님이시죠. 신지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인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대회 다다다 저하고 도원영 선생님께서 이름을 붙인 대회인데요. 말하다, 듣다, 즐기다 해서 다다다라고 지어봤습니다. 다다다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다다다 대회가 올해 2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데도 다다다는 말하다, 듣다, 즐기다라는 대회 취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 대회 이름입니다. 제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어가는 게 정말 어렵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작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그 울림을 주어야 합니다. 자연에서 한 물체의 진동이 다른 물체를 진동하게 하는 것, 이것을 공명이라고 하지요. 두 물체가 고유의 진동수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때 한 물체의 진동이 다른 물체를 진동하게 합니다. 오늘 대회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공명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이따 환영사를 해주실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이형호 문화정책관님을 비롯해서 문체부의 모든 관련자들께서 저의 이 아이디어에 공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공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공명 덕분을 이어서 제 취지를 또 우리 대회의 취지를 공감해 주면서 오늘 대회를 작년 대회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오늘 사회를 보신 조수진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 대회의 이름을 만들어줬던 도원영 선생님 여러분들의 공명이 또 이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회로 이어갈 수 있게 했던 것은 작년 대회를 통해서 멋진 성장을 보여줬던 작년 대회 참가자들이죠. 오늘 몇 분 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또 공명이 이 대회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당년에 심사를 맡아주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청중들의 공명이 오늘 이 대회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여주셨던 공명 덕분에 1회 대회보다 더 범위를 확대해서 올해는 서울시 전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사람들의 공명이 또 내년 대회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회를 위해 출발은 바로 오늘 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공명에 내년 대회에 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더 발전할 것인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참가자들에게 주파수를 맞춰주셔야겠지요. 그래서 그 진동을 느끼고 그 진동을 같이 공명하면서 큰 울림을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회는 시작이자 대회를 시작하는 것이자 내년 대회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먼 걸음을 해주신 많은 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 눈앞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인데요. 모두 다 호명을 하면 좋겠지만 대표로 집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사실은 바쁘신 와중에 지금 한글날 직전이고 저희 대회가 그래서 한글날 즈음에서 있는데요. 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영호 국장님과 또 김미수 국어정책과장님께서 와주셨고요. 이 대회에 그런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이우원 선생님께서도 와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에 계시는 우리 오늘의 많은 빛나는 질문들을 해주실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 이재만 변호사님 위원장님이시고요. 뿐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심사위원들이 더 계시는데요. 여섯 분의 심사위원들이 오늘의 또 주인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우리 대회 참가자들 그리고 이 청년 멘토단이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 멘토단이 우리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성장을 지원해줬던 멘토단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대회를 평가하기 위해서 와주신 개운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청년평가단 이런 평가단들이 있다가 또 인기상을 주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와서 많은 응원을 해주는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회를 내년 대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더 멋진 대회를 그리면서 오늘 감사의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님이십니다. 이형호님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세게 한번 쳐보시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 박수였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축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노력하면 됩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문화정책관 이형호입니다. 먼저 2016 안녕 우리말 청소년 꿈나무 말하기 대회 본선에 진출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지영 교수님을 비롯한 이 행사 준비를 해주신 고려대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사를 맡아주신 김지영 교수님, 정희창 교수님, 박재홍 아나운서님, 송기령 다음 소프트 부사장님, 이재만 변호사님, 정희원 국립국어원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도 제대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말하고 대화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죠.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 헝가리 쪽에 있던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서 탈주가 시작될 때 국경 개방을 언제 하냐는 돌발 인터뷰 질문에 얼떨결에 지금이라고 답을 했답니다. 지금이라고 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국경이 열려버렸답니다. 그래서 통일이 당겨졌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상황에서도 저 이야기보다도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영향이 큰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말과 글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말과 글에 대해서는 구설수, 필화, 설화 이런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노자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은삭궁이라고요. 말이 많으면 자주 공경에 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고 신언서판 또 하나 되어 있습니다. 모은시청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자는 사람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은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 코, 귀, 입, 머리 다 한 곳에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들의 삶과 생활에 중요하겠습니까? 문자가 없어서도 말은 하였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생활과 역사를 말과 노래로서 전했습니다. 그걸 구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구전을 넘어서 우리가 문자의 힘으로서 기록의 역사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언어로 우리들의 삶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 사용은 언어 생활에도 실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오늘 와주신 중학생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용어를 제 어머니께서도 지금 시골에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우리 어머니가 듣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말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문자인 한글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를 가진 문자이고 또 어떤 분은 한글의 탄생은 세계 문자서의 혁명이자 기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용어 또는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고 방송과 인터넷에는 그래도 듣기 좋고 유행어라고 하고 비속어들은 계속 사용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효율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축약어를 새로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말쌤이라는 한국판 위키피디어가 개통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거기에다가 좋은 글을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언어 생활의 변화 속에서 우리말을 아름답고 가꾸게 하기 위해서 2013년도 말에 민간단체와 정부가 합심해서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 우리말이라는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이 행사도 사실 그 운동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때 진정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과 글을 아름답고 가꾸고 보존하는 일이 너와 나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 일요일이면 일요일이지. 570돌 한글날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제정한 날짜가 9월 상순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양력으로 환산을 해서 10월 9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문자인 훈민정음은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어떤 창제 원리를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입니다. 1997년 훈민정음은 세계 기록유산으로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한글날은 2013년 다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류와 케이팝 등의 확산에 이미 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지금 세계에 있는 세종학당에 4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4만 5천여 명이면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세종학당은 현재 전 세계 57개국에 143개소가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 자체가 세계에서 10위권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언어입니다. 올해부터 이 대회가 서울 지역의 중학생까지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이끌어 가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 대회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마음껏 열정을 발산하고 미래를 그리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 우리말 청소년 꿈나무 말하기 대회를 함께 키워갑시다. 오늘 이 행사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한글날을 맞아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중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분들과 또 내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이십니다. 이재만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이십니다. 정의원님. 네,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김지형님. 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정희창님. 다음 소프트 부사장님이십니다. 송기령님. 네, CBS 아나운서시죠. 박재웅님. 네, 우리 심사위원분들 TV에서 많이 본 분들이 많죠? 네, 좀 이따 끝나고 기념 촬영 해주실 거죠? 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고려대학교가 이 행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함께하신 분들, 선생님들 두 분 오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김미숙님 내빈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또 한 분 더 오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유원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하다 듣다 즐기다 이 대회는요 그냥 이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한번 출연하면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사회자로 이 자리에 서기도 하고요. 또 후배들의 멘토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일기 학생들이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2기 학생들한테 와서 그 경험담도 얘기하고요. 그런 좋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선 대회 사회도 봤고요.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결선 대회 사회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2기 하는 2기에 나온 학생들이 또 내년 3기에 멘토가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줄 거고요. 또 사회도 보게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일 거고요. 멘토단이 구성이 돼서 또 멘토단 선생님들과 함께 할 거고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이 1기, 2기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서 대학생이 되겠지요, 언젠가.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멘토단이 돼서 그 후배들을 또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를 시작하겠는데요. 1부 대회는요, 학생 사회자들이 나와서 볼 거거든요. 자, 학생 사회자 직접 소개 들으시고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 2회 KU 꿈나무 다다다 말하기 대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다다다 멘토단에서 활동 중인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이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KU 다다다 말하기 대회 사회자를 맡았던 삼선중학교 3학년 최하경입니다. 이번에도 사회를 보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누나, 근데 다다다 멘토단이 뭐예요? 다다다 멘토단은요, 말하기와 멘토링 교육을 이수한 고려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중학생 다다다 꿈나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멘토단 여러분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저기 많이 계신데요. 지금 다 오지는 못했지만 멘토단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와, 멘토단 분들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희 사회자 한 명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갔죠? 저희 사실 한 명 더 있는데요. 사회자 윤예담 양 어디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부 사회를 맡게 된 성신여자 중학교 2학년 윤예담입니다. 저는 작년 다다다 말하기 대회 수상자인데요. 저와 함께 작년 이 무대에 섰던 친구들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가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앞에서 말을 했었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또 감회가 남다르고요.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 작년에 저 보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왜 상 안 주셨나요? 네, 상을 안 받아서 굉장히 아쉬운 모양이네요. 그러면 네, 다른 참가자였던 최강빈 학생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다다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겪게 된 변화가 있나요? 네, 저는 아까 여기 소감을 이미 한번 말했으니까 두 번 말하기는 재미없고 저희가 아까 조수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1기 대회가 끝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뒤에도 쿠다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학생분들도 여기서 인연이 끊기는 게 아니고 따로 또 만나서 재밌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1기 학생들이 오늘 대회에서 발표하게 될 2기 학생들을 응원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모여주세요. 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자, 아자, 파이팅! 네. 네, 힘찬 응원 감사합니다. 윤예담 양은 사회자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무대에 섰던 선배들이 응원해 주니 이번 참가자들도 참 잘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1기 참가자들이 있으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네, 정말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이번 참가자들도 내년에 윤예담 양처럼 사회를 보고 또 다음 참가자들을 응원하러 올 수 있다니 역시 다다다 말하기 대회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다다다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기 앞서 대회 진행 순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부 새롭다 빛나다 꿈꾸다는 총 7명의 참가자들이 발표하는데요. A는 B 더하기 C다를 주제로 3분 스피치를 하고 이후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양한 퀴즈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묻다 답하다 더하다는 총 5명의 학생이 발표하는데요. 1부와 다르게 3분 스피치 이후 참가자들 간의 질의응답이 있고 그 이후에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번째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중학교 김효은 학생입니다. 주제는 사춘기는 악마 더하기 터널이다입니다. 저도 작년에 첫 번째 발표에서 정말 많이 떨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큰 박수로 효은 학생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원중학교에서 온 김효은입니다. 여러분은 사춘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사춘기란 악마 더하기 터널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춘기는 악마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기 시작하고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믿고 못마땅했습니다. 옆에 있는 동생조차 귀찮아지고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을 내고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쓰이지 않고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엄마의 기대감을 채우기 위해 떡볶이나 불량식품이 먹고 싶었어도 용돈이 필요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엄마의 돈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제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돈을 훔친 것과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효은아, 엄마의 기대에 맞는 효은이보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효은이가 됐으면 좋겠어. 엄마도 그랬거든. 사실 저는 저의 거짓말로 엄마의 기대감을 채워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엄마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엄마의 신뢰를 사고 싶다면 지금 저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우치게 된 것이죠. 둘째, 사춘기는 터널입니다. 어느 날 한 친구의 거짓말로 인해 저는 모두가 피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같이 살던 친구조차 저를 피하고 어느새 혼자가 되었죠. 저를 교묘히 피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왕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친구를 왕따시킵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가해자와 방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두컴컴한 터널에 갇힌 아이처럼 겁쟁이인 제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일을 계기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제 입장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난 후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다시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의 솔직함과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로 친구들과의 우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어두운 터널에 한 줄기의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사춘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춘기란 악마를 잘 극복해야만 인성이 바르고 사회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어른들이 가득한 사회는 늘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범죄로 들끓습니다. 저는 사춘기를 겪으며 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과 반항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악마와 싸우는 중이고 현재 저는 사춘기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엄마와 거짓말이 섞이지 않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제 감정을 잘 조절하여 사춘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마 더하기 터널인 오늘의 사춘기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나요 보통? 항상 고속도로 보면 이제 터널을 지나면 쭉 뻗은 대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그 대로를 탄탄대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란 터널을 지나면
좀 더 나아진 제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터널의 네. 끝에 터닝 포인트보다는 출구가 있다 이런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경험 속에 간단한 예. 그 터널을 사춘기 때 터널을 지난다고 했었는데 그 터널의 입구에서 터널의 끝이 처음에 보이던가요? 아니요. 아,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면 하도, 네. 그러면 터널을 지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고 어떤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 터널 안에 들어왔을 때가 6학년 때였어요. 근데 엄마에게 제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었던 게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춘기라는 터널을 지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물어보신 대로 터널의 끝이 안 보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 축하합니다. 네 김효은 학생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아, 무엇보다 그 이야기 처음에 오프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청중들을 바짝 긴장시켰다는 점. 아, 두 번째로는 질문을 한 다음에 대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잘 이어갔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큰 점수를 드리고 싶고 또 놀라운 사실이지만 심사위원들도 아직 4층 중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시작은 이제 끝은 약간 찾기 힘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심사위원분들은 5춘기가 지날 때인 것 같은데. 네, 예담 학생은 첫 번째 발표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사춘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 사춘기를 효은 학생처럼 현명하게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 모두 효은 학생과 같이 슬기롭게 사춘기를 넘겨 터널에서 빠져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대학생인데도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은 것 같네요. 네, 효은 학생 같은 마음가짐으로 저도 열심히 데뷔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할까요? 연천중학교 송사무엘 학생입니다. 주제는 내가 꿈꾸는 의사는 정확한 판단력 더하기 감성적 공감력을 가진 사람이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천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송사무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내가 꿈꾸는 의사는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 더하기 감성적 공감력을 가진 사람이다 입니다. 저는 멀리서 주제를 찾지 않고 저희 어머니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6월 초 저희 어머니께서는 건강검진 중 갑작스레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셨고 의사의 정확하고 빠른 판단으로 조직검사 20일 만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은 환부를 열어봐야 더 정확한 기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초음파상으로는 1기였으나 수술을 해보니 임파선까지 전이된 2기였습니다. 그래도 수술도 깔끔하게 되었다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만족하는 결과였습니다. 주치의의 빠른 판단과 진행 능력이 어머니의 암세포 전이를 막았던 셈입니다. 하지만 퇴원 일주일 후 항암 일정을 받기 위한 병원 방문 일정이 잡혔고 어머니께서는 다녀오신 후 많이 속상하셨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환자의 질문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의사 선생님의 다른 면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준비해 가신 질문에 바쁘신 듯 뭐가 그리 걱정이 많아? 라는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어머니께서는 환자로서 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시고 항암은 몇 차례를 받는지 여자로서 가장 예민한 머리카락은 언제부터 빠지는지 그리고 수술을 불편했던 림프절의 찬물은 언제쯤 만취하는지 궁금했던 질문들이 냉정한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모두 기억이 나질 않으셨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매일 만나는 암 환자들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환자 개인에게는 이성적 냉철함보다 이후는 감성적인 부분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공감력이 있었다면 완치까지 가는 과정에 서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족들의 응원으로 오창암을 앞두고 계시며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최근 젊은 층이 늘어나는 암환자인 어머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의사를 꿈꾸며 꿈과 길을 찾고 있는 미래의 의사로서 이번 일을 통해 느끼는 바가 크며 꿈을 향한 이성적 학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향한 공감과 따뜻한 마음을 길러 그들에게 힘이 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구체적인 꿈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 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든지 자기의 정말 생각과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된다. 그런 생각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구나 다 했던 짧지만 그런 말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 쉽지 않을 텐데 사실 어린 나이에 아까 그 신지영 선생님께서도 공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이라는 게 우리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다른 사람의 느낌을 똑같이 내가 가져본다 이런 건데 사무엘 군은 혹시 자기가 여지껏 지내면서 어떨 때 공감을 느껴봤는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내가 이런 이런 경험이 있었을 때 상대가 내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 준다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느꼈고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악 자전거를 이제 타는데 애들 중에서는 산악 자전거를 좋아하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원 다니면서 준영이라는 애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산악자전거를 좋아해서 저랑도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같이 산도 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비슷해서 이제 주제가 비슷하니까 공감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같은 얘기 연장선인데 그러면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가진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으려고 좀 내가 달라졌다거나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거나 그런 얘기를 좀 친구들하고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는 일단 우선 애들이 말하는 거는 사소한 얘기에도 일단 귀 기울여주고 항상 대답해주고 무시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어떤 대화 상대를 가장 좋아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 말에 정말 귀 기울여주고 잘 들어주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대화는 듣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아닐까 해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중학생인데도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듣는 공감력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산악 자전거까지 타고 저는 이제 뭐 저희 형지에서도 못 타는 그런 자전거를 타는데 그래서 이런 훌륭한 학생이 왜 의사를 꿈꿀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좋은 더 다른 직업을 택하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의사를 꿈꾸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머니께서 의사분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봤는데 이제 냉정한 한마디에 모두 기억이 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의사가 돼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그러던 식으로 대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크면은 정말 그런 분들에게 잘 대어 어머니처럼 잘 대해드려서 그분들을 이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꿈꿨습니다. 제 질문도 교수님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는 의사가 될 건데 더하기로 감성적 공감력을 가진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왜 처음에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몰라서 공감이 좀 적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면 더 큰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 얘기를 달라고요. 질문이었습니다. 예. 질문이었군요. 의사가 되려고 하는 동기 말하는 거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다큐멘터리를 제가 즐겨보는데요. 의사에 대한 그걸 보고 이제 의사에 대한 멋있는 면을 보고 되고 싶기도 했고 또한 제가 어렸을 때 커터칼을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이 절단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눈앞에서 봉합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의사라는 거 이렇게 멋있는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멋있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동기를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 정확한 판단력하고 감성적 공감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둘 다요. 한 번만 더.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감성적 공감력이죠. 상당히 위험한데? 나 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 군 이름을 잘 감당하는 인생을 앞으로 사시길 바라고 그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죠. 그 얘기하실 때 중간에 이제 물론 이러면서 강조법을 쓰셨는데 그거는 본인이 이렇게 체득했던 거 아니면 이렇게 멘토단과 연습을 통해서 얻었던 겁니까? 저 그냥 혼자서. 혼자서. 네. 아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자신의 말하기를 장악하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완급조절의 역량인데 아주 잘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도 못하는 걸 잘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송 사무엘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저 잘 봐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사무엘 어머니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그러면 다음 참가자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성신여자중학교 박세민 학생입니다. 주제는 공기는 즐거움 더하기 나만의 쉬는 시간이다 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중학교 1학년 박세민입니다. 저는 오늘 공기는 즐거움 더하기 나만의 쉬는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반에는 아주 특별한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공기인데요. 혹시 그 옛날 놀이인 그 공기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다고? 하며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공기는 민속놀이입니다. 저희 반은 쉬는 시간 종이 띵동 댕동 하고 치자마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는 1대1 경기나 팀전 경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웃음꽃이 피어나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금방 통과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또 금방 헤치어 나갑니다. 그 짧은 10분 동안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게 공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도 다 아신답니다. 가끔 생활지도부 선생님께서 지나가시면서는 너희는 민속촌이냐? 라며 장난을 치시고 사회 선생님께서는 너희 반은 공기를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네.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우리 반에서 공기 시합을 한번 해보면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 라며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전 요즘 학교에서의 가장 큰 즐거움은 공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엄마, 아빠, 할머니께서 즐겨 하시던 놀이였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아닌 공감을 하며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를 하면 내가 꼭 해내고 말 거야 하는 생각에 정말 공깃돌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집중력 덕분에 공부에 대한 걱정도 싹 사라진답니다. 공기를 함으로써 저는 저만의 취미가 새로 생겼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은 SNS나 휴대폰 게임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과 공기를 합니다. 휴대폰과 같이 대화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학교를 가면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공기로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휴대폰이 아닌 공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또는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해보고 즐거움을 서로 선물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공기전도사 박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공기가 민속놀이 중에 하나기도 한데 보통 이제 요즘 그 신세대들은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휴대폰을 가지고 혼자서 자기 세상에 몰입하게 되는데 그 같은 반 학생들이 공기를 그렇게 다 하려면 누군가가 주체가 돼서 그 분위기를 그렇게 공기를 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 어떻게 전 반원들이 대부분 공기를 좋아하게 됐나요? 아, 저희 학교는 휴대폰을 다 걷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 할 일이 처음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보기는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하니까 처음에는 딱지치기를 종이접기 시간에 해서 하기 시작됐는데요. 딱지치기는 요즘 여자애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공기로 처음엔 지우개돌로 하다가 이제는 전문가용 공기, 탬버린 공기, 일반 공기 여러 가지의 공기를 사면서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네, 심사위원 질문이 없으시면 여담 학생, 남중은 총만 치면 축구하러 나가는데 여학생들은 공기를 하나요? 아, 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공기전도사 세민 학생의 발표를 듣다 보니 저도 오랜만에 공기를 꺼내서 친구들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회자들이 아주 어색한,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박세민 학생, 예, 굉장히 잘 들었고요. 잘했다 칭찬이에요. 예. 꼭 아나운서 하지 않길 바라고. 자, 다음 사기. 농담이 아니에요. 예, 정말입니다. 네, 그렇게 박세민 학생 굉장히 잘 들었고 무엇보다 이야기가 흥미력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소재를 바탕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이 이야기 본인도 하기 쉬웠고 듣는 사람도 편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 세민 양은 말하면서 어떤 논버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몸 동작을 잘 썼거든요. 그게 약간 계산된 움직임이었지만 잘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이게 소화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 멘토단의 깊은 멘토 덕분인가요? 아, 처음에 선생님이 제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너희는 손동작을 너가 어디에 넣을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그냥 다 없애버렸는데 다시 나오게 되니까 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예, 잘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는 개운중학교 이지헌 학생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내 동생 지혁이는 다른 더하기 이에다입니다. 유원달이 압도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운중학교 1학년 이지헌입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형제나 자매가 있는 사람들이면 형, 누나, 동생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동생은 형과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유전자도 공유하고 즐거움과 기쁨, 슬픔도 함께 나누죠. 이렇듯 동생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족입니다. 저에겐 저보다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지혁이고 나이는 10살입니다. 그러나 제 동생 지혁이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동생입니다. 왜냐하면 지혁이는 자폐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폐는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 세상은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곳과 다르고 시간도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 동생 지혁이는 시간이 지나도 어린아이처럼 박수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주 웁니다.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전 물론 지금도 동생을 100%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조금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내 동생은 왜 다른 사람과 틀리지? 쟤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혁이는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전 저와 동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동생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든지 누가 약속을 어겼다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었죠. 심지어 그 이유 중에는 누구라도 짜증을 낼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생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전 부모님과 함께 전문가들이 집필한 관련된 책도 읽어보았고 복지관과 치료센터에서 하는 치료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려면 관심과 애정이 중요하기에 전 바쁘더라도 하루 30분은 꼭 시간을 내서 동생과 놀아줍니다. 비행기를 태워주거나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거나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말이죠. 그 중에서도 숨바꼭질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지혁이는 숨는 쪽을 좋아해 전 지혁이를 잘 찾아줍니다. 이 밖에도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혁이를 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모두 느끼는 것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에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전 이런 점을 가르쳐준 동생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라고 말하실 거죠? 네. 자, 우리 이지영 군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것은 그 발음적인 측면에서 그 음가 하나하나의 발음이 가장 정확한 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그 입모양을 아래 위로만 조금 더 벌리면 그 발음의 클래러티, 그 명료성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입미 다 할 때 다 처리 아 발음이 어린 학생 치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원래 아나운서도 잘 못하는 발음인데 저는 잘하죠. 근데 그러나 농담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발음적인 점에 칭찬해주고 싶고, 근데 이제 그 동생 지혁이랑 다름이잖아요, 그죠? 이야기 주제 자체가 다름 더하기 이해인데 그 다름의 어떤 갈등 지점이라든지 그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 지혁이랑 뭐가 달랐고 그 달라서 어떤 갈등도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뭐가 있었죠? 예를 들면 보통 동생은 막 나이 차이가 막 10살이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막 형하고 잘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동생이 장애가 있어서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니까 제가 계속 양보해야 되고 계속 저만 챙겨둬야 되고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연 학생한테 하나 물어볼 게, 그 이해는 결국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결국 이해가 시작된다, 이 말을 내가 몸으로 체득하고 이해하는데 한 60년쯤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중학생이 그 얘기를 해서 요새 인터넷이 있어서 정보의 바다가 있어서 그걸 이해하나,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그 정보의 바다가 없는 데서 살았나 좀 굉장히 억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정보가 있는 데 있어서 이 어려운 거를 정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해서 참 그 이지연 같은 학생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물론 그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이해의 속도가 빨랐던 것 같은데 그 지금은 그 동생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지금도 아까 말했듯이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지연 학생이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하는데 그 동생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 학생이 동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표정 보셨나요? 네, 동생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표정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 학생, 아까 우는 듯한 제스처 할 때 왜 이렇게 귀여워요?
제가 반할 뻔했어요. 빨리 화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참가자는 창문여자중학교 윤인교 학생입니다. 주제는 시작은 설렘 더하기 두려움이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문여자중학교 1학년 윤인교입니다. 저의 주제는 시작은 설렘 더하기 두려움입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를 시작할 때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였습니다. 2년 전 4학년 때 시작해서 6학년 때 마치는 과학학원을 저는 1년 늦게 다녔습니다. 저는 그 학원에 아는 친구들이 없어서 매우 낯설었고 새로운 수업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를 말할 기회가 없었고 제가 나이를 밝히면 동생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나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제가 같은 학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 해부 실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야 여기다 원숭이 띄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용기가 났었는지 아니 나 양띠인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생들에게 제가 5학년이라고 말한 뒤 전 속이 시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깜짝 놀라 정말이냐고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동생들에게 5학년이라고 말한 뒤 5학년 언니 누나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수업이 오전 수업이어서 엄마가 깨우셔야 일어났는데 제가 일찍 일어나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며칠 하기 부하 실험을 할 때는 17일 동안 맨날 아침마다 알을 돌려주어 며칠이가 부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신기하였습니다. 저는 외과술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이 너무 설레고 기대돼서 미리 책을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이 웃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 설렘은 새로운 시작을 더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설렘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거나 시작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시작한다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설렘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한번 여쭤보죠. 네. 저건 저에게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숙제거든요. 사실 두려움과 설렘을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건 고민을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윤인규 학생이 뭐가 두려웠던 거죠? 저는 나이가 많은 학생이라는 걸 밝히는 것? 네, 그게 되게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항상 제가 나이를 밝히면 그 친구들은 4학년이고 저는 5학년인데 5학년이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두려웠고 나이를 밝히는 게 매우 두려워서 나이를 밝히지 않고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를 밝히는 것이. 아 결국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네. 그것이 제일 큰 두려움이었다. 네. 고마워. 나도 네. 공부 좀 하려고. 이 대회에 나오려고 생각한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좀 어떻게 여기 대회 나가겠다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설렘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설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아, 저는 일단 이 대회를 하게 된 계기가 저희 국어 선생님이 이 대회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저희 작년 1회 쿠다다다 말하기 예, 말하기 대회에 언니들이 참가를 해서 저한테도 언니들이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하게 됐는데 이 대회를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도 많았고 설렘도 많았는데 이 설렘은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결승까지 열심히 해서 가면 큰 무대에 설 수 있을 거야 라는 설렘과 두려움은 아 그래도 내가 항상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원고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더 아니야 난 잘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두려움을 이긴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것 같아요? 실수할 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제 마음 조금 제가 연습했던 것보다는 약간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잘 안 난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을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저는 그 양대 앞에서 제가 원숭이 때라는 걸 밝혀야 되는지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 두려움을 극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두려운 게 참 많았거든요. 지금도 네. 심지어는 이제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이런 걸 두려워서 못 하는데 네. 그런 건 어떻게 설렘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아, 저는 항상 그런 거 두려울 때 아,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안 타고 나면 나중에 후회를 할까 봐 그런 거에서 후회를 할까봐 내가 이걸 꼭 타야겠어 하고 이걸 타면 그래도 재밌을 거야 친구가 함께 있으니까 약간 이런 설렘으로 같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친구가 없어서 그렇군요. 아니야 그게 아닌데 그 저 우리 윤인교 학생의 시작은 설렘 더하기 두려움이다 이 제목을 보고 네. 난 오늘 이 다다다에 와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자꾸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스라엘의 그 유태인이 노벨상 한 900명 중에 한 280명이 유태인 중에서 나왔는데 네. 그 사람들은 뭐든지 시작을 해 그걸 후추파라고 그래 뻔뻔함 또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해 떨어지기 전에 프로포즈를 한대 그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음 주가 지나기 전에 창업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민족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네. 뭔가 시작을 하면 실패 아니면 성공이지만 네. 시작을 안 하면 그건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없어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태인 민족성처럼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거를 많이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네. 오늘 윤인규 학생이 네. 설렘 더하기 시작은 설렘 더하기 두려움이다 하면서 이걸 널리 알리면 네. 이 나라가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이 얘기를 듣고 흐뭇한데 네. 그 윤인규 학생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뭔가 시작을 할 때 네. 두려움 없이 설렘을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해왔던가요? 아 저는 두려움 없이 시작을 항상 하고 설렘만 가다듬고 하면 좀 뭔가 되게 자신만만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연습을 더 해야 되는데 아 괜찮아 뭐 이 정도쯤이야 약간 이런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작을 할 때는 두려움과 설렘의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윤인규 학생의 발표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매일매일을 설렘과 두려움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진 못하더라도 설렘이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참가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언남중학교 김태리 학생입니다. 주제는 습관은 계획 더하기 실천이다 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남중학교 1학년 5반 김태리입니다. 고려대학교 말하기 대회 꿈나무 다다의 주제를 보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제가 뭐뭐는 못하기보다여서 어떤 이야기로 풀어내야 할지 많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저는 저의 최고의 문제인 습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제문은 습관은 계획 더하기 실천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어떤 습관을 만든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만들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침 조회 시간에 무조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책을 읽어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자꾸 집중이 안 됩니다. 이처럼 저는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라고 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저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구체적인 계획과 반복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기 기말고사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2주 전 친구들에게 야, 나 내일부터 공부를 할 거야. 쉬는 시간마다 전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기. 아는 내가 너희들에게 PC방 1시간씩 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열광했죠. 제가 복습할 일 없다면서 오늘도 PC방, 내일도 PC방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세웠던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계획부터 세워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친구들에게 말한 하루는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니 너무 놀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만 참자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니 너무 놀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작심삼일. 네, 저는 작심삼일이었습니다. 계획 실패와 함께 온 3일째 저는 좌절하며 아, 난 안 된갑다 이랬었는데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작심삼일도 여러 번 하면 6일이 되고 9일이 되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저의 단점인 작심삼일을 이용해 시험에 써먹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처음 날에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전에 배운 걸 복습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3일이 지나니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 플래너를 세워 오늘 실천한 것과 실천 못한 것을 적어가면서 3일씩 저의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고쳐나갔습니다. 이에 이번 기말고사에 저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학기가 되어서도 쉬는 시간마다 전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룰 수 있는 계획과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비록 작심삼일이지만 계속 포기하지 그 계획을 수정하고 노력하고 그 계획을 위해서 실천을 한다면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습관은 계획 더하기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습관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말할 때 왜 마이크를 빼고 들고서 얘기했나요? 아, 이렇게 하다가 목소리 작아질 수도 있고 전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더 재밌고 흥분돼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뭐 60년 걸려서 알게 된 걸 지금 학생들 열 서너 살에 안다고 막 놀랍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김태리 학생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공부 시간에 이제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복습하고 언제 쉬어요? 점심 시간에 쉽니다. 네? 점심은 언제 먹고? 그냥 저는 밥을 좀 빨리 먹어서 친구들 일단 버리고 밥을 먼저 먹은 다음에 와서 뭐 해놉니다. 그 공부를.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휴식, 그러니까 휴식과 공부와 또 친구들과의 사귐과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된 학생 생활이 됐으면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제임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그 인생에 있어서의 그 어떤 한 그 뭐랄까 도움말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또 운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습관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이 생각을 바꾸긴 쉬워도 이걸 행동하기가 어렵고 그 행동을 습관까지 가는 게 무척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극히 극소수거든요. 근데 우리 김태리 학생은
계획이라는 건 이제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고 이것을 행동에 이르게 하고 행동이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습관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공부를 한다든지 이거 습관화하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습관화할 때까지의 극복 과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맨 처음엔 그 못할 땐 그냥 미루고 그랬는데 하도 안 좋아져가지고 그 계속 극복을 못했을 땐 제가 부모한테 잘못한 것을 말하고 혼나요. 그러면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또 미루면 내가 또 부모님께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을 말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이제는 극복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팁을 하나 주면 그 행동을 하는 게 힘들고 습관이 힘들어도 모든 일은 딱 석 달만 참고 견디면 습관화가 되고 그리고 습관화가 된 후에 안 하면 뭔가 뭘 안 한 것 같아서 자동적으로 하게 돼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 달만 참고 견디기 계획을 세운 후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우리 김태리 학생의 인생도 바뀔 것으로 봅니다. 네, 작심삼일을 계속하는 것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앞으로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아, 여러분 벌써 1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 정말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1부 마지막 발표자는 건대부속 중학교 김현지 학생입니다. 주제는 나는 엄마 더하기 사랑이다입니다. 마지막까지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대부중 재학 중인 김현지입니다. 누구나에게 사랑하는 이가 있죠.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애인일 수도 혹은 가슴 절절한 짝사랑일 수도 하나뿐인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저는 오늘 나는 엄마 더하기 사랑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형편에 제가 육상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더욱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면서도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머릿속을 까맣게 채워갈 때쯤 사춘기도 같이 와버린 것인지 한없이 불안한 마음을 움켜잡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밤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엄마에게 대들었고 거짓말의 정도는 심해졌고 심지어는 자해까지 시작하기 했습니다. 풀지 못한 스트레스를 나의 몸에라도 풀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제가 자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여느 때와 같이 크게 혼이 나고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밤 술을 한잔하고 들어오셨는지 술 냄새가 났고 많이 취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선 갑자기 저를 꽉 껴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없이 강하실 것 같던 당신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놀랐고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나를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했던 몸이 풀린 듯 덩달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짤막한 정적 후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현지야, 엄마가 버티는 이유가 너야. 너까지 이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항상 나를 바라봐 주었고 생각해 주었고 앞으로도 나만 바라보고 생각해 줄 또 사랑해 줄 한 사람 엄마. 오늘 집에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한번 꽉 껴안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나는 엄마 더하기 사랑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대부중 김현지였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육상부를 한다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추리닝이 그 유니폼인가요? 학교 체육복인데 네. 치마를 입기가 그러니까 육상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선정한 그런 의상인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장할 때부터 뭔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러면 주 종목은 어떤? 원래는 단거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학교 올라와서 중장거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체육 뭐 텔레비전에서 뭐 이렇게 경기 대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현지 학생 잘 들었습니다. 김현지 학생의 스피치에서 놀라웠던 것은 긴 문장을 얘기하는데 한 호흡으로 가요. 그래서 한 호흡으로 긴 문장을 얘기하니까 그게 길게 느껴지지 않고 만연체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 아마 육상을 하셔가지고 그 호흡의 양이 풍부하셔서 여러 가지 아는 문장을 가지는 듯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깔끔하게 들려서 호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어머니도 오셨어요? 아니요, 어머니는 아직 못 오셨어요. 오늘 못 오셨어요. 이렇게 따님이 귀한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이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걸.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지 학생의 발표에서 엄마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도 엄마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우리 엄마를 자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본인의 어머니 최고다, 네, 우리 엄마가 최고다 하시는 분, 자랑하실 거 있으신 분? 네, 저기. 네.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서 발표해주세요. 방금 들으셨나요? 마이크 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엄마는 성적 때문에 자식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네, 모든 이들의 워너비 어머니. 네, 정말 대단한 어머니를 두고 계시군요. 또 다른 분, 사랑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세민 학생. 저희 엄마는 되게 이쁘세요. 저기 파란 옷 입고 계신 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효원 학생.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되게 좋으셔서 지금도 꼭 붙어 계세요. 네, 혹시 부모님 계시면 손 한번. 네. 안녕하세요. 아주 좋아 보이세요. 인구 부부세요? 네, 더 있으시면 굉장히 손을 많이 드는데요. 우리 사무 아이고. 네, 의사 선생님. 저희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막강하십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무지 강하십니다. 네, 무지 강하십니다. 아까 사무엘 군의 스피치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는 귀여우십니다. 네. 네, 어머니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귀여우신 어머니. 네. 네, 이렇게 엄마 장기자랑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아쉽지만 1부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부 때도 끝까지 응원해 주실 거죠? 네! 2부는 약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2부 참가자들의 멋진 발표도 기대해 주세요. 휴식 시간 동안 이번 대회 참가자들 관련 영상도 틀어드릴 예정이니 즐겁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3부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